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시겠습니다. 경고 말씀 듣고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지만 믿음 가지고 있어도 세상 가도 묻힌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밤에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까? 그 자다가 멸망하는 거라 어디 갈까요? 여러분, 죽음이 확실한 만큼 심판도 확실합니다. 2015년이 끝나는 것만큼 심판은 확실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은 소리도 들을 때 있습니다. 시간 잘하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고통 받으면서 그때 우리 목사가 그때 강조할 때 그때 돌이킬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 받는 거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유입니다. 말씀 듣든 안 듣든. 그런데 언제 생명 올려주도 가는 것처럼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뜰지 안 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종아, 너는 오늘 하루도 지옥의 가장 가장자리, 지옥의 가장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데 그 길이 썩은 덕배랍니다. 썩은 덕배. 까다면 꾸준히 그 밑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산에 그 쇠줄태 가지고 걸어간 사람 있지. 그 강풍이 세거든. 그러니까 봉을 잡고 가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아슬아슬합니다. 왜요? 지옥길을 걷고 있거든. 그곳에 나가서 그 딸들의 정원한 사위들 고하여 이르되, 여호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분명 그러냐? 롯이 얘기하는데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라. 농담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최고 비극적인 인물이십니다. 롯의 사위입니다. 경고 말씀을 듣고 단지 롯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초대받았거든요. 그건 망하는 거라. 어떻게 망하실까요? 유황과 불이 뒤집었었지. 그 태워 죽으십니다.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이라고,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걷었자 지옥의 멸망강이 있던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란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뭔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준비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 로바라고.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돌아보세요.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올해 한 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았을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